뭐가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일단 커피를 못 마시기 때문에 주문한 오발틴. 이것은 치킨 브로스에 치킨이 들어간 마카로니 수프, 홍콩의 맥모닝 메뉴, 해시브라운이 하나 추가되지 몰랐지만 추가된 해시브라운이었습니다. 오, 이거 마셔봤더니 코코아 맛인데 뭔가 되게 진한 고급 초콜릿 맛이 아니고 어려서 사먹던 약간 그 제티를 살짝 연하게 타먹는 그 코코아인데 추억의 맛이어가지고 지금 되게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카로니가 내가 생각하는 마카로니가 아니고 진짜 크롤리 스파게티였어요. 진짜 크롤리 파스타였어요. 그냥 마카로니가 뭔가 이렇게 똘똘똘똘 돼 있어서 이탈리아에서도 안 팔 것 같은 그 독특해 보이는 마카로니. 토마토 수프가 들어가 있, 토마토 수프에다가 한 마카로니 수프. 놀랍게도 버거에 스크램블을 넣어서 먹을 수 있다는 그 옵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자, 홍콩 밀크티를 맥도날드에서 꽝 손 끈적해지겠군 마셔볼 생각이고 리퀴드 슈가가 있네요. 자, 이제 이 어떠한 당류도 들어가지 않은 밀크티에다가 리퀴드 슈가를 그리고 왜 줬는지도 이제 알게 된 이 머들러를 사용해. 맛은 있어요.